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인 거예요. 이 순간 우리는 하나인 거야. 아멘이시죠? 옆자리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해, 옆사람한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자,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불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 부와 기가 누께로 말미암 누구에게로 말미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네, 다 같이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은혜 줄 줄은 믿고 박수. 축복의 줄은 믿고 박수. 아멘.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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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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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죠. 예. 네. 우리는 새해가 여러 번 있는데 1월 1일 새해도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구정새해를 맞았는데 마이클이라는 애국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말을 배워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또 와가지고 또 한국말을 좀 배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예, 신년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양해할 것은 1년, 2년, 3년 이건 배웠는데 한 해, 두 해, 삼 해는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연자가 나오는 거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아니 미국 목사님이 설교한 거 내가 온 거 가져온 거예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왔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러웠던 때도 있고 어떤 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들이 필요하듯 갓 년을 가감하게 정리하여 새 마음을 가질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 년과 함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박수 박수. 아 명설교 명설교. 근데 성도들이 왜 웃는지를 몰라. 이분은 자기 설교 은혜로서 웃는 줄 알아.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정새 이제 얼마 또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구정새 전후에 이제 이런 신유집회를 해요. 네, 신유집회 때. 야, 여러분 새해가 지나잖아요. 예? 새해가 오면 청소를 확 해버려야 돼요. 예, 대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보이는 거니까 치우지만 안 보이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 영적 쓰레기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서 내 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귀신한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서 청소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에요. 기도원은 또 이곳 저곳에서 몰려오는 그 영혼들을 불을 집어넣어줘서 돌아가서 교회에서 뜨겁게 충성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크게 부흥이 이렇게 타오를 때 그때가 기도원에서 뜨거운 불이 24시간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이 천보상 기도원 외에 몇몇 기도원 빼놓고는 전부 다 기도원도 지금 잠이 들어. 그래서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원에서 불을 안 붙여주니까 불 받을 것도 없고, 그죠? 예.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제목이 뭐라고? 그냥 갈 수 없잖아. 불을 받고 가야지. 두 번째 시간은 다 같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세임 받고 가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하면 안 돼. 은혜만 받으면 안 돼. 이길 힘을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정말 치열한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만 해요. 이기려면 주님께서 언제나 예배 시간에 뭘 주냐면 세임을 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불도 지난번 내가 봤던 불이 있지만 새 불이 있는 것처럼 힘도 세임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세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새 능력. 능력도 새로운 능력이에요. 새 힘을 얻어가야 된다. 그냥 갈 수 없잖아. 새 힘 얻고 가야지. 갑시다.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가야지. 기적의 천보산 기도원인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냥 갈 수 없잖아. 능력 받고 가야지.
드릴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밤에 여기 영상 담당 전사님에게 나무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이 나무 사진을 설교 시간에 한번 올려줘라. 자, 이 나무가 법궤를 만들었던 시띠나무예요. 예, 이제 조각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걸 히브리 말로 시띠나무 그래요. 다치 시띠나무. 이걸로 법궤를 만들었거든요. 자, 보세요. 뒤에 보세요. 풀한 폭이 없죠? 뒤에는 완전히 더 강해요. 근데 이런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걸로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6개월, 7개월 아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는 딱 3월까지 우기철이에요. 3월까지는 조금 비가 와요. 지금까지는 좀 비가 와요. 지금은 우기철이거든요. 그리고 3월 지나고 나면 이제 불과 꽃들이 다 떨어지고 마르기 시작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늦은 비가, 이른 비가 내질 11월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뭐 8, 9개월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뿌리가 있어서 그렇죠? 자, 이 뿌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질문입니다. 씻든 나무의 뿌리. 몇 미터? 1미터. 4미터, 100미터, 1000미터. 와, 막 써버리는구만.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나무들은 파보면 500미터, 600미터까지 들어갑니다. 더 놀라지 마세요. 어떤 나무는 2km, 2000미터까지 뿌리가 뻗어 있습니다. 볼품없는 이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과연 어떤 지팡이였을까? 틀림없이 시띠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강하에 이렇게 견디다가 뿌리를 내리다가 물을 못 찾아 죽어있는 그 시띠나무가 바람에 꺾여서 바람에 날리는 나무 하나를 주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는데 조각목이 시띠나무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거기에 막 가시가 있어요. 예.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 광야, 이 시띠나무가 있는 지금 서 있는 이 나무 바로 밑에서 제가 생방송을 수협의 생방송을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무를 이렇게 보면 완전히 가시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아주 그 이 물이 없는 곳이니까 광야에 그냥 홀로 살아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런 나무로 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려고 했을까? 저 레바논에 가면 가까워요. 여러분 레바논 헤즈볼라 맨날 로켓 쏘고 있죠. 뭐 이스라엘에서 뭐 1km만 가면 레바논인데 뭐 바로 국경인데 거기엔 레바논의 백향목이 막 쭉쭉 뻗어 있는데. 예.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 예? 반듯하고 예? 거대한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시띤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 그랬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백향목으로 쭉쭉 빠진, 내가 볼 때 쭉쭉 빠지는 않았어. 아, 우리끼리 얘기잖아. 다 같이 나는 시띠나무 같은 존재다. 맞아 맞아. 저나 여러분이나 시띠나무 같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꽃이 임하게 해주시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들 때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4장 17절. 자,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른 박대기 심어도 물을 주어도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나무는 싹을 낼 수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어떤 생명도 찾아볼 수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마른 막대기로 하나님은 너는 이 지팡이로 능력,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렇죠. 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아하, 우리같이 볼품없는 씨띠나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광야에 널브러졌던 그냥 마른 막대기를 집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나는 순간 그에 들었던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모든 뭐 직업이든 재능이든 뭐 탤런트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지팡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피지앙, 이지앙, 파리지앙, 개구리지앙, 흑암지앙 막 재앙들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얼마 전에 천국 가신 병규정 목사님이라고 어린이 찬송가를 수없이 작곡을 했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 수련회에서 이 곡을 발표를 해요. 그럼 교수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교회로 돌아가서 이걸 가르치는데 그냥 해년마다 오늘은 어떤 곡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곡이 한번 가사도 띄워줄 테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지팡이.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뱀을 잡아본 건데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 올려 올려 올려.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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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바로야 기도해 정신 차리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박수, 박수, 박수. 참 잘했어요. 어머, 여기는 다 명문 출신이네? 다 교회가 명문이었나 봐. 어떻게 이걸 잘해, 이렇게? 전부는 노래인데? 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율동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어요. 율동과 학습 시작됩니다. 자, 허리선. 자, 내가 가사를 불러주면서 네, 율동을 먼저 가르쳐 주겠어요. 자, 허리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뱀을 잡아, 뱀을 잡아, 뱀을 잡아 먹은. 잡았다 해야 돼요. 여기서 연기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연기자가 필요해. 나는 잡았다 이렇게 해줄 사람 손들어 봐. 거기요, 또? 몇 명 해야 돼? 잡았다. 거기 놓치면 안 돼. 저 뒤에 하나. 여기, 저기, 이쪽에도 하나. 여기도 한 명 손 들어줘. 잡았다. 크게 해야 돼. 누구? 오,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다. 우리 권사님. 예. 그 다음에, 모세지팡이. 모세지팡이, 모세지팡이, 올려, 올려, 올려. 그죠? 그 다음에 개구리 떼. 개구리 떼, 개굴, 개굴. 개구리 떼 개굴 개굴 사람 몸에 붙었네. 사람 살려. 이것도 해줘야 돼. 사람 살려도. 그다음에 바로는 바로는 바로야 바로야 늦기 전에 정신 차려. 하나 둘 셋.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나는 여러분들이 명문에 나왔기 때문에 나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갑시다.
잡았다! 잡았다! 모태 지팡이, 모태 지팡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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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떼 개구리 굴 개구리 떼 개구리 굴 사람 몸에 붙어 바로야 바로야 늦기 전에 당신 차려. 자, 박수 박수 박수. 근데 연기자를 잘못 세운 것 같아. 사람 살려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사람 살려 가야지. 좀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모세 지팡이의 능력을 이렇게 배웠던 곡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 지팡이, 그러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만이 아니라 씨띠나무 같은 우리들이 든 지팡이에도 바로 이 뱀을 잡아먹는, 뱀을 그냥 부셔버리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을 먹어버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바로의 술사들이 우리도 만들어, 그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확 뱀을 잡아먹어버린 거야. 놀라운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 아무리 사단이 용을 써도 하나님이 이긴다. 네, 옆 사람 얘기 좀 해줘요. 하나님이 이긴답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사해.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엔드타임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때 기회만 되면 예, 주님이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는 거예요. 해가 솟아내 기운에 해가 솟아내 기운에. 한번 같이 좀 불러볼까요, 목사님? 해가 솟아내 기운에 내 기운에 해가 솟아내 해가 솟아내 기운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아니되리 해가 솟아내 옥고름을 여미고 옥고름을 여미 대문을 활짝 열고 활짝 열고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되리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되리 내가 솟아내 기운에 오하둥둥 내 사랑 오하둥둥 내 사랑 오아둥둥 내 사랑 준비 다 된 사랑 춤을 추네 오아둥둥 내 사랑. 아멘.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사도바울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왕 대신 주님의 재림할 모든 징조가 지금 한눈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그냥 무인도까지 바이러스가 갔고 거기 무인도가 피하면 거기도 바이러스 찾아가. 그래서 전 세계에 내가 전염병을 땅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에. 내가 전염병을 땅에 보냈다. 이것은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차이나 코로나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전 세계 상황까지 가서 그냥 텔레비만 켜면 코로나 코로나. 우리는 그냥 코로나에 완전히 모든 삶이 스톱됐습니다. 그냥 코로나가 바꾼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만 빨리 끝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는 교회들을 쓸어버렸고 이 코로나는 우리 신앙만도 쓸고 갔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평화롭게 살다가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주님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그냥 임박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하나의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네,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어떤 능력에도 깨어있는 능력이 최고 큰 능력이다. 어떤 종이 귀한 종인가? 깨우는 종이 귀한 종이다. 아멘이시죠? 내가 깊은 잠에 잤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지나고 전쟁이 지금 막 러시아로부터 막 시작된 이 전쟁이 가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만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계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야 할 때라 이 말.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집회에 와서 한 영혼이라도 깨울 수 있을까? 네, 그것밖에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명을 주님, 100만 명을 제가 깨워서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그분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주님, 제가 100만 명을 깨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입만 열면 100만 명, 100만 명 그래요. 100만 명. 감사하게도 저희 코프소 TV 한 달 시청자가 100만 명에서 3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예. 네.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또 저를 만나서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주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약속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요즘 결혼주례는 액장에서 하도 빨리 끝내려고 해서 주례하기가 진짜 싫어요. 왜냐면 너무 뭐 주례할 수도 없어. 너무 시간을 짧게.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하잖아요. 출발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행사면 그렇게 많은 친척들이 막 애국에서도 오고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친구들 뭐 아는 사람은 다 모조리 불러가지고 그 두 사람이 약속하는데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결국은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왔던 나는 너를 똑똑히 볼 거야 너희 잘 사는가 이거거든요. 너희들 약속했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면 살라고 친지들이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먼 길을 와서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요. 그냥 액상 밖에 나가면 약속을 잊나 봐. 그리고 나서 전혀 그 약속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례 주례선생 이미 부르는 거고 서약하는 거고 나는 대답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게 비단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혼인 서약을 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기억하기 싫은지도 몰라요.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신부로 발견돼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내일 모레 물론 또 내려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려가신 분들한테는 나는 미련은 없어요. 예, 네,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냥 가면 안 되고 아니 애국 목사님 그러잖아. 2년 전혀 할 거 없이 새년과 함께 잘 살려면 나같이 새년과 함께 잘 살려면 그냥 내려가면 안 된다. 응? 간년은 가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다 아세요? 간년은. 아니, 이거 지금 미국 목사님 온 거를 가져온 거예요, 내가. 다 아세요? 간년은 가감하게 정리하고
새년과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예, 네, 그러려면 능력 받고 가야 돼요. 예, 네, 세임 받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고구식이요. 모두 믿는 자에게 능력은 약속돼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능력,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강한 용사. 예. 네. 누구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용사가 돼요. 다른 스포츠에도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그 챔피언들은 최고의 영광의 올개수를 갖습니다. 예. 네.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그 메달은 가짜 메달입니다. 집이들 금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금메달은 어떤가 이렇게 씹어보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는데 그건 가짜고, 그러나 그 금메달을 받는 순간부터 그 메달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메달이 주는 힘은 재정도 끌어모읍니다. 사람도 끌어모읍니다. 왜냐? 그 메달의 힘이에요. 그가 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 요청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와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능력을 받고 나면 이제 영적인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보통 승리자가 아닙니다. 누가 신부가 되느냐? 이기는 자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소문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의 신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는 게 박수로 영광. 그러니 그를 하려니 열려라 에바다 가자. 어두워진 새싹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광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던데 아무것도 알 수 없던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열어라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서 세상에서 방방하며 이리저리 헤매 사랑하는 내 주님 만남에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은 네 줄기의 강이었어요. 아시죠? 비손 약속의 강,
기혼 은혜의 강, 히떼겔 결실의 강, 마지막 유프라테 능력의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은 성령으로부터 생수로 흘러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강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 강수 안에 능력, 바로 이 약속, 그 다음에 은혜, 그리고 결실. 목사님 저 결실이 안 돼요. 여러분 결실이 안 되는 걸 탁슈라고 그래요. 탁슈는 귀 한 잔에 떨어진 열매를 탁슈라고 그래요. 다시 탁슈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왜 탁슈가 되냐 이거야. 열매가 열렸으면 탐스럽게 익어서 그 주인한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나는 들포도인가 극상품 열매인가. 이게요 결실의 그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야 돼. 그게 성령의 생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은혜의 강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강이 막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강이 흘러요. 유프라테가. 그러니까 능력의 강은 목사님들이 흐르면 돼. 나는 능력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 받아서 뭐 하려고 불 받죠? 불 받아서 복음 전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또 불 받으면 순교해야 되나요? 아씨 내려가야 돼. 안 되겠다. 저 목사님 같이 있다는 또 괜히 불 받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심령에 불을 확 던져주세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시간에 불이 하늘에서 막 빛처럼 내린 걸 볼 거예요. 그 불이 말치어다! 그 불이 말치어다! 그 불이 말치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성령의 비는 불비예요, 불비. 불이 빛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타기 시작하죠. 아멘. 그래서 이 불은 침투한다고 그랬죠? 폭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두워진 나의 삶. 나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뭔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만나줬다 이거예요. 네. 저 어릴 때는 어렵게 살았어도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일은 팽이를 더 크게 깎아가지고 팽이 싸움을 할 때 아 내가 오늘 팽이 졌다. 내일은 내가 소나무로 팽이를 깎아가지고 그냥 다 부셔버려야지. 그 얘기하다 생각하다 자요. 다른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뭘가 이렇게 아래 그것도 많은지 뭘 핸드폰 하나 바꾸면 다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싶어. 뭐 배울 게 많아. 책 한 권이야 알게. 핸드폰 하나에 책 한 권. 세탁기 하나 샀더니 또 책 한 권 갖다 줘. 이거 쓰려면 읽어야 된다고. 너무나 옛날에는 방망이 두드려보는데 막 이러면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 그죠? 근데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조그만한 불이 있어도요 전국 강산에 다 불을 지르고 다녔어요. 옛날에 뭐 이런 그 강다리 목사님 여기도 오셨을 거예요. 뭐 이런 분들 다 천국 가셨는데 이런 분들은 막 욕도 잘 하시잖아요. 네, 절고 있는 년들 뒤로 가 이러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근데 막 그 얘기하면 또 웃어, 막 좋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안에 불이 있어서 그분들이 전국강산을 불지르러 다녔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불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부산만 오니까 잘 몰라. 뜨거운가 보다, 그렇지. 한국교회가 지금도 엄청 뜨거운 줄 아는데 이미 온도 저돌기 자체가 고장이 나버렸어. 올리려고 해도 온도가 안 올라가. 그래서 교회의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능력지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에 우리 성도들을 3시간 이상 기도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전후 30분 해서 한 7시간을 제가 생방송을 걸어요. 그럼 코로나 때는 하루에 15,000명이 들어와서 저랑 같이 기도했어요. 하루에 7시간 꼬박. 근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까 바빠지기도 알아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전에만 나는 오후에만 또 제가
시간 나서 나중에 생방송 못해요. 내가 나중에 챙겨 들으면서 기도할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렇게라도 몸부림치면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시키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음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시간 기도 음악, 3시간 기도 음악, 7시간 기도 음악, 9시간 기도 음악,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어요. 최고 퀄리티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면서 하나님, 제가 이 우리 교회 그리고 금요교대에 기도회 그 기도 소리를 녹음을 시켰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음악을 깔고 그 기도 음악을 만들었어요. 제가 최초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음악까지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만들 때 하나님 이걸로 100만 명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도 영상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이제 100만 명이 넘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매일 해요. 지금 4년, 5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매일, 에브리데이. 저도 주님과, 저는 하루에 7시간 그냥 생방송을 늘 같이 해요. 제가 인도를 하니까.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 주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예 배수진 쳐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기도하는 시간 외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들은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7시간 기도해도 부족하다. 예, 네, 그래서 아예 쉬지 않고 7시간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협회 끝나고 금요 기도회 끝나면 안 가요. 그리고 7시간 기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7시간 기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운동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하루에 7시간, 거기는 찬송도 기도도 들어가고 또 찬송 말씀도 들어가고 하니까 순식간 이게 기도하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기도를 맛본 사람, 그 기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가 목마른 거예요. 기도가 목마르면서 능력이 목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보면 능력이 목말랐잖아요.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의 모습 보세요. 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혼자 하라면 7시간 못 하겠는데 같이 밤을 새면서 여기저기서 주여 막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룻밤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성공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도가 이제는 3시간, 4시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예.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파고 들어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직분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능력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가 이렇게 갖 쓰고 있는 감투라든가 직분은 전혀 능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 직분이라든가 직책,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뭐 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그가 얼마만큼 그 능력을 사모하고 열망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망은 기도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채워지면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잖아요. 다 같이 아구까지 채워라.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나, 그렇지. 집이들 성경 많이 읽었네. 이 집이란 말은 사투리예요. 그대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드는 얘기, God bless people이란 말이에요. 집이. God bless. 네. 그래서 집이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훈련이 돼야 돼요.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갖다,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이적은 누만 아냐면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다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기적의 포도주인지 그냥 감춰뒀던 포도주를 다 떨어지니까 창고에서 꺼내왔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포도주거든요. 근데 그 기적의 포도주인 것을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갖다 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참 신기하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래 맹물 먹이다 내가 야 이 자식아 나한테 맹물 줬냐고 또 싸대기 맞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그런데 하인이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그들이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래서 물 떠준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적이 있을 거다. 이거는 너무나 아주 쉬운 공식인데 이걸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 기도에 여기 목사님들 오셨다면 어차피 뭐 신방 갈 것도 없죠. 성도들이 없으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여기 우리 내가 첫 번째 집사, 우리 교회 첫 번째 교인이 석한나 원사님 어디 있어? 갔어? 가셨나? 아, 오전에 오셨다 갔나? 어, 그래, 고맙네. 어, 그 제가 이렇게 개척할 때 교인이 세 명밖에 없잖아요. 할 데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권사님 갈 데 없으시죠? 나한테 그래,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알아? 차 마시러 오세요. 우리 집 축복이나 세게 해주세요. 크게 갔어. 근데 오늘 왔었구나.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입에서 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먼저 누가 알겠어요? 물 떠준 하인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여수같이 귀신들이 알아요. 알아서 갑니다. 다시 알아서 간다. 그 교회가 기도의 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묶인 문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루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나와 있다. 근데 저에게는 바로 이렇게 3시간 내내 기도하는 7천 용사가 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예, 기도 제목 올리는 스페너 단톡방에 기도를 올려요. 빨리 기도해줘라. 그러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 나는 미국을 작년에 가면서 비자, 미국은 무비자로만 생각했지. 예? 나 원래 우리가 미국은 무비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티켓 끊어가지고 공항에 가방 들고 왔는데 이제 티켓 빼라 했더니 비자 받으셨어요? 그래. 뭔 비자? 미국 비자 받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스터 비자라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3일 전에 하면 3일 걸리는 거예요. 예. 네, 빨라야 하루 이틀 걸리는 건데. 나 못 받는데. 그럼 너 모든 스케줄이 미국의 스케줄이 쫙 잡혀 있는데 나 못 가버리면. 이거 엄청난, 이건 뭐 민폐고 낭패고 뭐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포기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야. 아, 나 포기 안 할래. 내가 지금 받을게. 예. 네. 그리고는 제가 우리 교회 기도 그 제목 올리는 스패너 용사들한테 올리고 빨리 단톡방에 올려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해라. 비자가 1시간 안에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나 못 간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7천 용사들한테 이 기도가 뿌려지고 나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밑으로 내려왔어. 무릎 꿇었어. 공항에서. 하나님, 내가 이 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있는 기도 용사들이 막 주여, 막 이 비자를 막 이렇게 하니까 딱 출발 한 10분 전에 딱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과 그러리고 계속 거기서 막 춤을 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 떠준 하인들만 알더라. 근데 그 티켓 해 띄워주는 그 직원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 시간, 그리고 어떻게 아침인데 거기는 저녁 시간이잖아요. 뭐 직원들 다 퇴근하는 시간이라고. 보통 신청하면 3일 정도에 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 뭐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런 소리들 올라와도. 인터넷에 딱 올리면, 예. 근데 어떻게,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요즘 기도원도 내가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기도원도 은혜만 받지 기도는 안 하더라고. 그냥 끝나고 바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강사님 은혜 받았어요. 버스 타기 바빠.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 천보산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 네. 그래서
그 결국은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얼만큼 많은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하느냐예요. 그가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하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리냐면 기도를 착 받아요. 그죠? 계시록 8장에 보면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다가 주의 보좌에 올린다고 그랬죠. 계속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방언 올라가니까 착 올라가고 착 올라가고 이 사람이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더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네. 기도를 올라가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 또 있잖아요. 올리는 천사,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환이 떠서 보면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추적돼요. 예. 네. 여러분이 영환이 떴다면 제 주변에 천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사를 몰고 다니죠. 그래서 한 중학생, 여학생 하나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이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아침 일찍 신문을 돌리고 또 갔다 와서는 우유를 돌려요. 네. 그런데 저녁 시간에 이제 우유를 돌리려고 이렇게 우유 돌렸는데 집안에서 막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나서 살짝 대문을 열어본 거예요. 근데 막 뭐가 막 한 여자가 막 남자 세 명을 들었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다치지 않았다고 얘가 뛰어가서 이렇게 일으켜 주려고 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하고 둘이 마주쳤는데 그 미쳐 날뛰던 여자가 그대로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여자가 들어 던졌던 사람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었어. 그냥 군대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요동을 하는데 진짜 중학생 아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아이는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친구들하고 뭐 어디 살인 찍으러 갈 어디 시간도 없어요. 새벽이면 새벽 돌리고 학교 갔다 오면 얼른 와서 우유 돌리고 그리고 밤에 가서는 엄마 간호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밤에는 밤새 절하를 하는 거예요. 밤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나 도와주세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네. 그러니까 귀신들이 발 때는 목사님이라고 막 점잖게 막 성경책 막 빨간색 막 들고 막 알렐루야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우유통 하나 메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여자아이가 귀신에 해방돼서 일어나가지고 너는 왜 목사님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왔는데 너는 네가 그 뭘 체험했느냐 했더니 이 꼬마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수많은 그냥 수를 헤아릴 천사들이 쫙 그 여자 아이를 그냥 호위하고 있다라는 거야. 예. 네. 그거 뭐 그냥 순식간에 예, 네, 도망가는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그냥 군단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논리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그냥 아까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박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지나가면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여도하고 막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녁 9시면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 새벽님이 끝나고 다시 아침 10시까지 기도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거든요. 매일 거의 잠을 안 잤어요. 한 두세 시간 살짝 잠자다 쓰러져가지고 그러다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 또 새벽님이 끝나면 그리고 나서 가방 사들고 학교 가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내 안에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건조건 소리 지르도 안 해도 돼. 조건조건 그냥 딱 나하고 5분만 얘기하면 무조건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 불신자들이. 손을 대면 말기암도 그냥 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는 신학의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고 이제 그게 능력의 원리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능력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병들었었거든.
예, 병들어 보니까 병든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라면 기도가 됩니까? 지금 몸이 아파 지쳤는데 기도, 아픈 사람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미리 쌓아놔야 됩니다. 혹시 집이들 마일리지라고 좀 아셔? 마일리지를 쌓아놓으면 현금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럼요. 마일리지를 쌓아놓으면 비행기도 편히 타고 갑니다.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노가라고. 이 마일리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더 기도하고 쌓아놓으라 이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냥 군단으로 날 도울 수 있도록. 예. 네. 그래서 열두 정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오게 할지 모르느냐? 여러분, 너희가 모르지?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명령만 하면 열두 영, 예, 12 군단이 내려와서 너희 쓸어버릴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한 천사만 나타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군단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원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잖아요. 밤에도 주고 낮에도 주고. 예. 네. 그럴 때 깊은 기도, 다 같이 깊은 기도. 기도는 깊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깊은 기도가 뭐예요? 시간을 못 느끼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한 시간 정도 기도해가지고는 시간을 못 느끼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한 50분 기도해가 딱 맞아요. 그건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주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시간을 잊어요. 그래서 10시간 기도했는데 딱 30분 제가 내가 3분 기도했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평생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7시간 기도를 매일 하기 쉽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가지고 그게 익숙해지면 생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 네, 저는 이제 몸을 좀 만들기 위해서 헬스크로 요즘 마스크 쓰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전에는 마스크 안 쓸 때는 이렇게 하면 미친놈인가 혼자 저렇게 얘기를 하라. 사람들이 날 그거 봐. 근데 지금 마스크 쓰고 방을 기도하는 거야. 운동할 때. 성령이 막 2도, 3도 막 자극을 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이, 24시간이 다 주어졌는데, 24시간을 단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면서 듣는 기도를 내가 또 만들었어. 자면서. 예. 박영민 목사의 자면서 듣는 기도. 지금 뭐 20만 명, 30만 명 돼. 예. 근데 이분들이 그걸 틀어놓고 자. 그러면 자꾸 뒤척이다가 기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버지, 또 잠들어. 예. 그러면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일상생활에 그 기도가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언제나 그 호흡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멈추면 바로 죽는 거 아시죠? 호흡만 멈추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멈춰도 집이들은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게 죽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숨을 못 쉬면 답답해 견딜 수 없다. 다시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하였어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예,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예, 오늘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오늘은 안수를 할 겁니다. 안수를 할 거고 내일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받을 분들은 전화해서 한두 명 모시고 오라고. 그냥 오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내려가시면 여기 지금 그 숙소도 여기 다 준비해놔. 천부사는 기도해놨대. 기왕이면 뭐 예, 주무시면서 밤에 예,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일은 3일절이니까 아마 여기 우리 교인들도 많이 올 거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게 해서 정말 그 이번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설교를 구성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아요. 고민이 참 많고.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해가지고 오진 않아요. 그냥 본문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러나 이제 첫째 날은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올 때마다 그 재정에 대한 기름 부음을 좀 흘려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천부사 하는 기도원에서 연락, 그 은혜 받은 분들이 그 뭐 제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전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사업장이 놀라운 일이나 이걸 목사님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화는 받고 싶더라고. 네, 왜냐하면 나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나 때문에 지비들이 복받는 거야. 아멘이 아는 애 센찬해. 그렇지. 나는 여기 잠깐 와서 여러분의 3일 동안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는데, 3일 동안 담임 목사예요. 예. 네. 근데 3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원리를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정말 파워 있게 세상을 이기고 나갔으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나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소원이에요. 두 번째 소원. 나 때문에 잘 된 사람 덕 좀 봤으면 좋겠다. 웃기만 하고 아멘 안 하는가 봐요. 예. 아니, 두 번째는 잊어도 돼. 농담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여기 강사, 아버니까 강사 목사가 코프스 목사고, 그런데 내가 이참에 은혜 받고 정말 또 목사님이 깨어라고 하니까 또 깨어나고, 그죠? 예.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이 오실 때 나의 신부를 데려오라 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라 성도여 한번 봅시다. 깨어라 성도여, 내게 창을 열고. 깨어라 성도여, 내게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아멘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내일이야 저녁 어둠의 세계 맞짱뜨자. 맞짱뜨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덕발 불며 주여와 함께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아침다 이름의 높이 올리자. 그것만 이후 운명을 바꾸고 땅에 천보산 재단에 천보 원장님처럼, 원장님처럼 어둠의 세계에 반짝 들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서 너 이름을 준비하라. 어린 양 지문이 열린다. 지문이 열린다. 깨어서 너 예복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첫사랑 다시 살리자. 다시 살리자. 아멘 아멘. 그것만이 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게 천보산 재단. 원장님처럼, 원장님처럼
어둠의 세계에 들어 깨어나 선보여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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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보여 승리의 깃발 들자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리 빛속에 열방을 살리는 게 천보산책은 목사님처럼 천보산책 땅의 목사님처럼 어둠의 세계 큰 박수로 주님 경관 그로리그를 향해 누이 아멘 옆 사람한테 우리가 민족의 운명을 바꿉시다 네, 여기는 민족 기도원이잖아요. 근데 민족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 이 말씀만 마무리하고 또 헌금하는 시간 갖고 또 이제 안수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정말 그곳에 가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우울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애들 야 너 나 따라와 아프리카 따라와 예 그래서 아프리카를 제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너 나하고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아이야 너 밥 먹었니 물어봐요 그럼 청년들이 다 옆에 서 있잖아요 안 먹었어요 그래. 너 언제 밥 먹고 안 먹었어 그저께 먹고 안 먹었어요. 충격을 확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는 집을 들어가면 소똥으로 받는 집이에요. 그래서 소똥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똥집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소똥집이 깨끗해요. 예, 그 풀로 돼 있는 거니까 소똥을 말리는 걸로 한 거니까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예, 밑에는 황토를 딱 깔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집의 살림살이는 예, 다 새까맣게 탄 난비 하나 그 다음에 물통 물을 뚫어 가야 되니까 물통 두 개 이게 끝이에요 여분의 옷은 없어요 뭐 옷장 같은 건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예요 거기에서 조금 부자는 모기장 하나 가지고 있어요 5,000원짜리 모기장 우리가 모기장을 많이 사가지고 나눠주는데 왜? 말라리아를 걸리니까 모기 물리면 말라리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저항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계속 물을 팠어요 물 하나 파는데 천만 원씩 우리 천문상 기도도 물 파기 하잖아요 그죠? 네. 계속 물을 파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오지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쉽지 않아요. 너무 아프리카가 멀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가 무서워요. 저는 비행기 탈 때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가지? 20시간 이상을 타고 가는데 거기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비행기 내리면 또 집차를 타고 그 오지로 들어가는데 막 10시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간 사람들이 혹시 그냥 탈진할까 봐 조마조마조마 해요 제가 예, 나도 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힘든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늘 비행기를 탈 때마다 주님 제가 혹시 여기 다시 못 돌아온다면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부탁합니다 크기도를 하고 떠나요. 네. 또 이렇게 또 귀국 비행기 타서 무사히 공항에 도착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늘 그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사고가 또 크게 날 예. 그래서 3,250m의 그 백두산
백두산이 2700m 좀 넘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한 500m도 높은 그런 고지를 막 차를 가지고 넘어가게 그런 나라가 있어요.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예, 너무나 오지여서. 예. 근데 예, 그런 걸 가다가 차가 불이 나가지고 그 브레이크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빨갛게 그냥 우와. 예. 라이닝을 전부 다 탁탁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짜기에 만약에 차가 그냥 이 브레이크 자체가 안 듣게 된 상황인데 놀랍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예, 네, 아멘. 그게 이제 2019년 7월인데요. 예. 네. 왜 내가 그걸 이제 기억하고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돌아와서 그랬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는 게 꿈입니다. 순교해도 저는 좋은데 왜 살려주셨어요? 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종아, 내가 너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이 하나 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살다 죽으려고 오직 그게 꿈이에요. I love 아프리카예요. 근데 내가 올 때가 됐는데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 네가 좀 깨워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울었어요. 예. 그리고 주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할 텐데 제가 100만 명을 깨우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제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놀랍게 수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제 설교를 수많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박사님들, 신학대 총장님들, 부총장님들이 다 들었어요. 미국에 제가 가면 막 비행기 타고 날라와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네. 거기에 이제 여기 은퇴하시고 가신 뭐 총장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대 총장님들. 그분들도 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 저를 알고. 내가 미국 온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분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는 너무 기쁜 거야. 예. 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래서 천보산에 왜 왔느냐? 예. 네. 하나님은 왜 저를 보냈느냐? 예. 네. 천보산에 올라온 보배 같은 존귀한 영혼들을 깨워라, 네가. 예, 네, 저들은 네가 올라온지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올라온지 안 사람도 있을 테지만, 예, 네, 모르고 온 사람들은 네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깨어났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 설교는 6편밖에 이제 2시간 끝났어요. 앞으로 4편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늘 이렇게 여기 전부산에도 많은 강사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 하나님이 조명해 주거든요.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는데 여러분 조명빨이라는 거 아시죠? 조명을 이리 비치면 더 멋있고 또 이리 비치면 더 멋있고 세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똑같이 듣는 말씀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에서 늘 내게서 늘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는 거 또 달라요. 왜?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불은 언제나 새로운 불을 주세요. 과거에 지나갔던 불을 또 그냥 묵은 불을 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창조된 새로운 불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예, 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니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예, 주의 이름이 광대하시도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컨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가족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워야 돼요.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실까 봐 두려운가 봐요.
오실까봐 두려울까. 해가 서산해지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는 어스름 이 해가 지면 나팔 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대문을 활짝 열고 옷구름을 여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깊은 잠에 잤어. 네.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예, 천지 진동하는 나팔을 불고 천사들을 막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령이 날 때 막 천사장들의 호령 소리가 신부를 데려오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저 폴란드에서 막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일본 저편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인들까지 막 다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이 선택되지 않는다면 어찌할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크리스천들 100명에 2명이나 휴거될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단에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외치는 강단이 이렇게 과거에는 계속 목사님들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늘 들었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애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구대합니다. 해가 지는 해질녘 그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혼자 감나무 사이로 해가 질 때 거기 그 해를 바라보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 그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다시 피어났어. 나는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문 앞에 와 있다. 문 앞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면 이보다 더 수줍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돈 벌어서 뭐 빌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 집을 졌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가지고 와보세요. 새 집과 어울릴까요? 하나도 안 어울립니다. 산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왔는데요 버려버립니다. 안 어울려요 새로운 집하고는. 그리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기 때문에 집이들이 가져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로운 세마포 옷 한 벌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선물하는 옷이에요. 믿는 사람 하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